사실 그때 참 안타까운 대목인데 네. 청와대에서 뒷받침만 해줬으면 오늘날의 사태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지원을 안 해주고 오히려 휘둘리면서 그 이제 남인영, 네네. 노영민 실장을 네. 여러 번 나오더라고 이 사람이 네. 나와갖고 소설이니까요 네. 남인영입니다. 네. 아,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저희들이 듣던 소문 네. 노영민 네. 실장한테 들었던 소문이 네. 이 소설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장면이죠. 네. 그때 검찰 쿠데타를 진압할 수 있었던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뭐 그것이 무산되었다. 그 우군이 없었던 것이 이제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군이 없었습니까? 한두 번이 아니고요. 네. 현재 한 네 번이라고 저는 네. 이렇게 짐작하는데 사실은 조국 장관 그 임명 때 임명하지 말라 협박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게 나오대요. 인사권에 대한 도전입니다라고 청와대가 판단을 하고 사표 가지고 오면 받으세요. 유보적으로 가지고 오면 받으라가 아니라 사표 갖고 와가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제가 그 측근에 대한 수사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수사에서 손 떼겠다.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스스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걸 자기 약속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법기술을 부려서 또 수사에 개입을 해요. 그래서 감찰방해, 수사방해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수사에서 손대겠다는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세요라는 수사 지휘. 되게 중립적이고 장관으로서 검찰청법 8조에 명시되어 있는 장관의 고유 권한이에요. 네. 그거 하라고 장관이 있는 거지. 네. 그런데 그때 검사장 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항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검사장 회의라는 건 사실은 이게 법 체계상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집단 항명을 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때도 사표 갖고 오면 받으세요가 아니라 대통령은 사표 갖고 오면 받으세요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사표 갖고 와. 내라.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걸 못했고 이제 세 번째가 가을에 이제 제가 그 수사 지휘를 내리는데 두 번째 수사 지휘예요. 그 수사 지휘 내용이 대체로 그 본부장 비리인 거죠. 장모하고 네네 그 그것에 대한 어떤 경우는 그 공소시효 만료를 이 기대를 하고. 사건을 매장시키는 거예요. 감춰버리는 거예요. 수사 안 되게끔. 또 어떤 경우는 수사를 못 하게끔 회방을 넣는 거예요. 여러 차례 영장을 기각하게 한다든지 경찰은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에 올라오면 영장이 번번이 기각이 돼버려요. 네. 그래서 수사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런 경우. 그러니까 그것을 다 수사 지휘를 했으면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죠? 네. 장관이 네. 명시를 해서 수사 지휘한 거니까. 이런 비위를 안고 있어? 그러면 그때 사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법무부장 비리는 장관님이 직접 법무부 장관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서 한 거죠. 그 본부장 네. 비리를 수사해라. 네네. 네. 했던 거죠. 네. 검찰총장으로 있으면 수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인사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안 돼서 그 나중에 이제 감찰을 해보니까 감찰 결과, 감찰도 그냥 허투루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감찰의 독립성에 의해서 따로 감찰 수사팀을 꾸려가지고, 감찰팀을 꾸려가지고, 증거에 의해가지고, 감찰 결과가 나왔고, 그걸 제가 징계 청구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징계위원회가 가동이 돼서 징계 의결을 하고 대통령이 그걸 집행을 했어요. 대통령의 집행은 인사권자로서 징계 의결서에 서명하는 게 집행이에요. 그러면 그게 인정이 됐잖아요, 비위가. 그렇죠. 그러면 사표를 받아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반대로, 징계 청구를 한 장관을 물러나라고 한 것은 네. 면죄부를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간에 바람저어 집어넣은 네. 거죠. 그 네 번의 기회를 다 놓친 거죠. 네. 그래서 네. 1월 10일 날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네. 신년 네. 기자회견을 하면서 네. 이 사람은 문재인 저희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네. 네. 네.
완전히 승리를 다시 한 거네요. 그렇죠. 참. 네. 재신임을 해줘버린 거죠. 그리고 10일 뒤에 장관님은 나가라고 요 특히 이제 대통령께서 법률가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정치 안 할 거라고 본다 하는 건 정치인 출신의 대통령하고 다르게 법률가가 저렇게 판단을 해서 본 거니까 그건 징계 청구를 한 장관이 잘못된 거구나 하는 왜곡된 네네. 시그널을 보내는 거였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네. 이게 결국 이제 그게 후반부에 그렇게 나오던데요. 그 전에 보면은 이제 이 장하리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당히 의지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믿을 수밖에 없다. 네네. 내가 거의 유일하게.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문 대통령이 딱 해줘야 된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얘기가 꽤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의지도 하셨던 것 같고 그러다가 제가 정확히 읽었는지 모르지만 이 소설에서 뭔가 좀 밀리는 것 같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그 힘에 밀리는 것 같다. 또 청와대에 있는 참모들도 좀 그런 것 같고 요즘에 얼마나 많이 얘기했겠습니까?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한 스토리 속에서 나중에 가서는 이제 백기를 들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 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네. 뭐 지긋지긋하다, 막 이제 틀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 하셨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 그만할랜다 이렇게 되신 거죠. 지치신 겁니까? 네. 그래도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쟤네 플레이 못해 하는 쪽에서 계속 거기는 아까 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총장은요 정당 이상으로 정치할 수 있는 물량적인 뒷받침이 다 돼 있어요. 돈, 조직, 홍보, 정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미 이 군인 쿠데타 이후에 검찰 쿠데타는 이미 다 싹이 움트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걸 민주적으로 제어를 못한다면. 그러니까 그걸 간과한 거죠. 그 실력을, 위험성을.